더 힘든 일 있어. 피아니시모와 함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피아니시모와 함께 라디오로 함께 합니다. 공부하십니까? 일하시고 계세요? 아니면 침대에서 제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까? 네, 여러분 반가워요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곡은요. 알타 비스타라는 곡입니다. 네, 피아노 음악이고요. 제 곡입니다. 네, 알타 비스타 이 제목은요. 그 거리 이름이에요. 제가 살던 길에 그 로드 이름입니다. 저희가 뉴욕 생활을 마치고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 돼요. 이사를 하게 되는데 길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그냥 그 길에 홀딱 반했어요. 길이 너무나 아름다운 길. 그래서 그냥 한국 제목은 아름다운 길이라고 붙였습니다. 너무나 예쁜 길. 들꽃들과 파란 잔디와 나무들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실 그 작업을 할 때 제 심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요. 작업에 들어가면 뭐 창피한 얘기죠, 사실. 예. 뭐 두 달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두 달 동안 너무 예민해져서 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잘 못 걸어요. 나쁜 거죠. 그 무드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. 만약에 뭐 우울한 모드다 그러면 그 우울한 모드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. 왜냐면 다시 작업을 할 때 그 모드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작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감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싫기 때문에 쭉 그냥 잠수하여서 그곳에 있고 싶어 해요.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 있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너무나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. 너무나 그 행복하게 작업을 했다 그러나요? 네, 그 이후로 그 전환점이 된 시점의 곡이에요. 그래서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나 봅니다. 그 자연이 주는 힐링을 제대로 맛봤다고나 할까요? 네.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나무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. 네. 공기가 좋다는 거, 그거에 대한 행복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. 뭐 그냥 공기, 그냥 뭐 나무, 꼭 그 여행을 가야 맛인가. 사진으로도 봐도 나는 다 느낄 수 있어. 저는 뭐 그런 주의였는데요. 진짜 그 내 눈으로 자연을 담고 호흡하고 비록 제가 밖은 많이 나가지 않는 성격이라 그 거리를 많이 걷진 않았습니다만 창밖으로라도 그 거리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.
좋은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 게 이보다 더 행복할까요? 좋은 명품 백을 사서 행복한 게 이보다 더 행복할까요? 아, 정말?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자연이 마치 내 집의 정원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조그만한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, 그냥 학교의 모든 정원이 내집 정원인 양, 그렇게 넓은 궁전에 살고 있는 양, 마음은 너무 행복해졌습니다. 그 거리로 딱 들어오면, 마치 수많은 정원사들과 수많은 보석과 같은 햇살들이 나를 반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.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? 네, 그만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참 행복하고,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행복하고, 그 새소리가 정말 아, 노래구나. 이런 걸 처음 느꼈어요.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그러고,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죠? 아, 진짜 새가 노래하더군요. 새가 진짜 노래합니다. 제가 그거를 녹음을 해서 음률로 악보를 옮겨서 작곡을 하고 싶을 만큼, 어쩌면 그렇게 그 멜로디와 리듬이 예쁜지. 네. 녹음을 하지는 못했어요. 근데 진짜 새가 노래하더군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아름다움, 자연의 아름다움, 또 방대한 자연이 아니라 집 앞의 자연이었습니다. 창문 너머로 바로 비춰지는 그런 들풀의 흔들림, 구름의 움직임, 하루 종일 그 창밖에 구름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. 구름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잖아요. 그거를 따라 제 눈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, 야, 그걸 보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 뉴욕의 삶을 힐링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참 이상한, 저 이상한 사람이죠? 이 나이 먹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. 여러분은 다 자연을 좋아하시는데, 그죠? 진짜 저는 처음이었어요. 아, 이렇게 이 푸르름이 좋은 건줄 처음 알았습니다. 그 가운데 제가 작곡한 곡이에요. 아름다운 길. 알타 비스타. 네. 그 뒤에 제가 숫자까지 붙였었거든요. 근데 아이, 너무 그 숫자까지 붙이면 너무 주소가 너무 공개되는 듯해서 제가 그냥 알타 비스타까지만 했는데, 어쨌든 그 곡의 제목이 그래요. 알타 비스타, 아름다운 길이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여러분의 힐링 곡은 어떤 곡입니까? 여러분, 오늘도 공부하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제 음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좀 쑥스럽지만요. 네, 오늘 소개해드린 곡은 피아니시모의 알타 비스타, 아름다운 길입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냥 가지 마시고, 네, 댓글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또 소통하는 라디오, 또 여러분의 신청곡, 사연 제가 모아서 함께 이렇게 전해드릴 날을 소망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 피아니시모와 함께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